이게 무슨 소리냐면요, 인열쇠가 지금 프라이팬에서 익어가는 소리입니다. 이거 다 익었을 것 같아, 그지? 이 머리가 덜 익었다. 이거 빼놔야 되겠다. 그렇지. 자, 이거는 호박 세개서 볶을 거고요. 이거는 호박 부치기 한다고? 호박전? 호박에 큰 데도 씨가 없네. 이거 머리가 이렇게 빨라다. 이형수가 워낙에 커서. 아니, 여기 잘라야지. 아니, 속도 안 넣었잖아. 여기 잘라야지. 머리를 돌려놔야 돼. 그치? 이 머리가. 아우, 무슨 통닭 같아. 응? 이렇게. 통닭이, 이렇게 같아. 돌려서 보수 작업 들어갑니다. 워낙에 인연수가 살이 많아서. 저걸 하지 않아. 야, 이거 숟가락 짧아서 뜨거워서 안 돼. 생선 넣고. 원래 사기를 먼저 한 다음에 더 맛있네. 살짝만 양파넣고 고춧가루 조금만. 아직 조금만 한번 봐봐. 밥도 구워라. 아, 뜨거워. 고춧가루 아 뜨거워. 뜨거워. 뜨거운데 가서 어떻게. 됐어요? 간 딱 됐어요. 맛있어. 역시 호박하고 새우젓이 궁합이야. 이제? 이거 고추 조금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? 살짝 빛깔만 나게. 찍고 있어요. 채워놨잖아. 딱이다. 딱이지. 됐어 이제. 깨부세이. 안 넣어도 돼. 깨부세이 일단 먹었. 이 자체만으로도 맛있어. 이거 여기다가 뭐 전 부치고. 호박전. 그거 간했어? 소금 간 조금. 이 손이 이렇게 매워. 아, 또 발라야 돼요. 또 발라야 돼. 이거 얘기해서 아까 내가 잘못 쓸수록 받으면 이래야 되는데. 아, 또 사오면 되지 뭐. 뭐 발라주려고? 또 사오면 되지. 버물리가 제일 잘 됐더라. 여기 저거 안 넣거나. 뭐요? 파 좀 썰어낼 거야, 그치? 여기? 고추 좀 넣자. 아, 매웠잖아. 안 매워, 고거 넣어봤자 얼마나 맵겠어. 한두 알 들어가는데. 맵다고 또. 그러면. 저기다 고추 좀 썰어서 넣어. 잠깐만. 탔네. 좀 빨간 게 보니까 좀 예쁘잖아. 세 개 나오겠다. 세 개. 한 번만 더 하면 돼. 입에 진대 인대구나.
한번 뒤집어 보세요. 아유, 흩다다. 흩다. 응. 하나, 둘, 이제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. 어짜. 그 하나만 더 하면 되지? 응. 잔뜩 해가지고. 어? 어 잔뜩 해요. 싸고 하이. 어? 안해 안해. 우리는 걸어왔어. 버스 타고. 어? 버스가 있지. 10시 반 타야 돼. 하나 더 해야 돼? 왜 조금 남았지? 이거 다 하려니까 두껍고. 안 너무 두껍지? 응. 이제 숟갈 놓고 이제. 그래도 하는 길에 다 해놔야 되네. 그 딱 먹기 그 정도로 그 호박이 그 늙어야만 맛있어. 누구네 호박이에요? 우리 과 앞에. 거기. 베트남에 있는데. 아니, 이쪽이 옆에. 그 오이도 있고 하잖아. 그쪽 옆에. 이거 봐, 한 번도 못 봤고. 매운 거 좋았어요. 매워. 나타나겠다. 청양까지 갖다 놨다. 청양이야, 청양. 그래, 청양을 따왔어. 뭐, 뭔지 알아요? 아무거나 잡힌 데 딴 거지. 찍어주셨는데. 왜 싸나, 왜? 응? 아유, 해가 점점 중천으로 떠오르는데. 뭐야. 오라지. 뭐 더워 죽일 일 있어. 위에 밖에 잠깐만 나가서 땀이 막 뻘뻘 나. 쭉쭉 자르네, 쭉쭉. 뭐야? 개밥은 안 줬어요. 개밥이 밥그릇이 엎어져 있어 갖고. 아니 물 엎어 놨어.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야 돼 갖고. 일부 그거 하지 않았나? 예. 입니다. 양념은 미리 다 해놨고요. 기름 넣어야지. 밑에 참기름 있어. 아, 참기름. 어. 참기름 있어. 다 예, 버무리고.
그래. 야, 손 안 매워? 아, 이건 뭐 왼손으로 못 해. 저 고춧가루가 안 매운 거니까. 먹어보자. 저 참기름 밑에 있어. 그래요? 네. 간 딱 됐지? 보아래. 하나 드시고. 간이 딱 됐다고. 그걸 그냥 저기를 해서 훌따다 드시버리지. 아니 손이 머리 묻어갖고. 이게 뭐이라고? 오이 노각이요. 노각. 노각. 녹았어요 우유가. 참기름 덜덜. 밥은 안 찼나? 예. 아, 안 눌렀다. 응? 안 눌렀어. 뭘 제가 다 됐다고 나오는데? 빨리 봐봐. 밥 다 됐나 안 됐나. 30분이면 돼. 아이, 뭐하다 밥 하는 걸 놓쳤어 그래. 너들은 전세야. 아빠도 병원 갔는데. 담지야. 예. 안 해주나? 네? 병원에 가셨다고? 어? 이상 없대요? 결과 잘 나왔어요? 전기 점검? 맛있게 먹지. 아니 저기 두 분이 데이트하는데 방해하기 싫어가지고. 자 이제 다 됐습니다. 자 이면수 한 마리요 통째로. 호박 부치기 호박 피자네 피자. 오이 무침 또 호박 새우젓 볶음 이렇게 차렸습니다. 오늘의 선비밥상 메뉴였습니다.